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에서 비롯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실망감은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로 상징되는 무능, 정권의 무능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과 내로남불, 이런 어떤 도덕 불감증, 이게 두 번째일 것 같고, 180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효능감이 떨어진 개혁 실패,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다. 그래서 5%포인트 이상 질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서 우리는 출발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박빙 선거로 결과가 나왔던 것은 후보의 개인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후보의 개인기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능 프레임을 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유능함 측면 때문에 민주당 이 정권이 무능하다, 이 이미지를 좀 탈피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초박빙 국면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이런 구도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캠페인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캠페인에 밀렸고 경선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이 잡음이 컸고요. 의원들이 제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지지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했고 콩가루 집안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어떻게 했느냐. 이재명 악마화 전략을 4-5년 동안 계속 집요하겠습니다. 그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의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집단적으로 몸으로 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어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혜경 씨 관련해서 뭐 의혹이 나오면 수수방관했고요. 저쪽은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갈라치기 전략이 결국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대남 3대, 그 20, 30대 남성의 문제들, 그리고 안철수의 단일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승리로 돌아간 국민의힘의 승리 원인이었다고 보고, 민주당은 뭐 했느냐? 보면은 예비용품을 하나 보낼 때에도 말썽이 컸습니다. 그걸 뭐 종이 없는 선거 한다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서울에 부동산, 사람들이 부동산을 열받아 있으면 서울 지역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냈어야 합니다. 저쪽에 호남을 보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냈어야 하고, 그 정책 사안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전혀 아마추어식이 이런 대처들 황당했고요. 지자들한테,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있냐면 탈모 공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없었고요. 타깃이 누군지, 어디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모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불출마도 없었습니다. 감동도 없었습니다. 헌신과 희생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 의원들이 소극적 행태를 일관했고, 아까 모두 발언, 기조발제 나왔지만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누가 하나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큰 울림이 있었을 거고 선거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후보와 가정 리스크 분명히 있죠. 굉장히 컸습니다. 잘 상승 국면에 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고, 다만 대장동 이슈가 경선 국면에서 불거진 측면은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법화 문제 관련해서도 주가 문제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불거지게 만들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에 문제 있었다고 봅니다. 방역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방역 대응에 있어서 영업 제한 완화라든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이 부분이 오미크론이 확산된 것은 운도 없었다고 봅니다. 홍남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른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대위의 전문가와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게 미흡했다고 봅니다. 왜 40대들이 투표율이 낮았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기기 힘든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개인기와 지지자들의 열정으로 박빙 선거를 연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의 탓보다는 민주당이 다시 훨씬 컸다. 이번 대선 패배에 겸허하게 민주당 원내 인사들을 다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